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정말 고급스럽고 이쁜 실내 자전거인 멜킨 폴민 ERG 바이크입니다. 멜킨 폴민 ERG 바이크는 기존의 스핀 바이크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실내 자전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폴민 ERG 바이크만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라이딩 게임 앱과 빠르고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라이딩 앱을 이용해서 라이딩할 때 가장 중요한 자동 저항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라이딩 게임 중에 오르막을 만나면 자동으로 휠이 묵직해지고 내르막에서는 자동으로 휠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려 80단계로 저항값이 조절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핀 바이크는 프리휠 기능이 없어서 페달링을 멈추면 바퀴도 같이 멈추게 되지만 폴민 ERG 바이크는 프리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밖에서 라이딩하는 것처럼 페달을 굴리다가 잠깐 페달링을 멈춰도 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거기에 더불어 프리휠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안전 브레이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프리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RG 트레이닝 모드는 내가 목표하는 파워 값을 정해 놓으면 나의 페달링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항값이 변하면서 원하는 파워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페달링을 느리게 하면 자동으로 휠이 무거워져서 더 높은 파워를 사용하게 하고, 페달링을 빠르게 하면 휠이 가벼워지면서 설정한 파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의 능력으로 달려서 나의 최대 파워와 평균 파워를 알아볼 수 있는 파워 테스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폴민 ERG 바이크는 동급 최강인 최고 1000W의 파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최대 파워를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핀 바이크의 방식인 좌석 저항 조절 방식이 아닌 전류로 조절되는 저항 조절 방식을 적용하여 0.5 단위로 무려 80단계로 저항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이딩 앱에서는 라이딩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80단계의 저항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수동 조절은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조그 다이얼로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정확한 저항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욱 커진 LCD 계기판과 직관적으로 눌러서 선택하고 돌려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퀵 다이얼이 달려 있어서 파워나 저항값 등을 정말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앱을 연결하지 않아도 운동 시간, 운동 거리, 소모 칼로리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커진 거치대가 달려 있어서 운동 중 스마트 기기들을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기존의 스핀 바이크들은 휠이 노출된 디자인으로 보기도 싫고 또 위험하기도 했지만, 폴민 ERG 바이크는 휠 커버로 휠을 완벽하게 감싸는 디자인으로 안전과 함께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조용하고 진동이 없습니다. 넓은 프레임과 삼각형 구조로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기 때문에 라이딩 시 흔들림도 없고 층간 진동도 거의 없으며, 라이딩 때도 정말 정말 소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용하면 늦은 밤에도 소음 걱정 없이 실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소음 방지 매트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2단계 핸들 높이 조절, 10단계 안장 높이 조절, 그리고 안장을 앞뒤 45mm만큼 조절이 가능하고 안장 각도도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 안장을 적용하여 회음부의 압박을 줄였고 신발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페달, 그리고 제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앞에 바퀴를 달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멜킨 폴민 ERG 바이크는 정말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 딱히 단점이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단점은 핸들 축의 각도 때문에 핸들 높이를 올릴수록 핸들이 안장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분이 좀 편하게 타려고 핸들을 높이면 핸들이 멀어져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멜킨 폴민 ERG 바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류의 실내 자전거들은 구입하면 대부분 빨래거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구입하는 거 빨래가 많이 걸리는 제품으로 구입하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인데요. 저와 제 와이프는 기존의 멜킨 스핀바이크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빨래거리가 되고 있진 않은데요. 제가 다른 로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멜킨 바이크를 잘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정말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폴민 ERG 바이크는 더 이뻐지고 성능까지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욱 더 잘 이용할 것 같네요. 스마트 실내 자전거가 가져야 할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쁘고 조용한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폴민 ERG 바이크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